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EBS 투자증권의 전략을 맡고 계시죠. 신중호 팀장 긴급 전화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신 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하루 좀 힘드셨겠네요. 자, 일단 뭐 코로나와의 연관성은 뭐 다 짐작을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급락장의 배경을 좀 일단 신 팀장님의 해석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장을 지금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의아해 하실 게. 네. 국내 시장이 좀 많이 빠졌어요. 예. 이제 유럽장도 뭐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플러스이고, 사실 바로 옆에 있는 국가, 일본이나, 일본은 뭐 하락은 했지만 사실 소폭 하락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략 플러스를 보였거든요. 예. 그 말인 뜻은 이제 글로벌하게 공통이었던 우려보다는 내부적인 이제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뭐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 국내의 코로나 이제 어떤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좀 굉장히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장이 우리가 최근에 뭐 여러 이제 그 글로벌 기관들이 보면은 한국이 방역을 상당히 잘해서 네. 어떤 그 락다운이라는 어떤 그런 가장 큰 리스크까지 가지 않았었던 게 한국 시장의 어떤 매력이었다라고 뭐 다들 평가를 했었잖아요. 네. 그게 실질적으로 한국의 소매 판매가 그 어느 때부터도 강하게 이제 회복을 해서 예전 수준으로 우리가 한 40조 원 정도는 하거든요, 지금. 예. 한국의 소비가. 네. 이게 그 2월 달에는 34조 원까지 빠졌었어요. 예. 그게 불과 2개월 만에 빠르게 회복하니까 아, 이게 역시 코로나 방역을 상당히 잘하는 나라고 수출이 좀 안 되더라도 물론 수출 주도형 국가이긴 하지만 예. 내수가 좀 버텨주면서 한국의 성장률이 괜찮다. 여기까지가 현재 시장의 모습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꾸로 이 역작용이 되고 있는 우려가 있는 거죠. 외부에서는 뭐 방역 활동은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2차 팬데믹까지 가지는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조금 내수가 안 그래도 이 이상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네. 좀 안 좋은 타이밍에 코로나 이슈가 좀 터졌기 때문에 한국의 내수는 이제 더 이상의 모멘텀을 단기적으로 기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네. 그러면서 뭐 약간 좀 그중에 좀 뭐 일부 종목을 제약은 거의 다 많이 빠진 부분들이 그러한 영향이 좀 있지 않겠냐. 성장률이 좀 다음 주에 또 한국은행 금통이 있다 보니까 또 내려갈 수 있다. 이런 게 좀 확산이 됐다고 보시면 어쨌든 뭐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코스닥 시장만 놓고 보면 상승률 기준으로 저점 대비해서 거의 수익권이고요. 한 100% 올랐죠. 거기다가 그렇죠. 코스피가 한 70%가량 상승을 한 그 무게감이 네. 있는 데다가 그 상승의 사실은 원동력은 네. 우리가 K방역으로 성공을 해서 다른 나라가 내수가 망가질 때 우리는 그나마 내수로 버티고 OECD 그렇죠. 국가 중에 성장률로 수익권을 낼 수 있다는 어떤 그 펀더멘탈 상의 근거가 있었는데 그게 와해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장의 상승에 대한 무게감에다가 그게 겹치다 보니까 오늘 패닉 셀링이 좀 나왔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기관하고 외국인은 사실은 그렇게 패닉 셀링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파신 것 같아요. 장중으로 보면은 뭐 그 추세로 보면은 외국인도 팔긴 팔았는데 네. 오후장 들어서 외국인들이 조금 소위 말해서 시장을 미니까 개인 예. 좀 신용을 좀 쓰신 분들도 꽤 많았는지 좀 그런 물량들 좀 나오면서 코스닥이 오히려 더 많이. 밀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지금 수급적인 영향을 보면은 기관은 예. 사실 거의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예. 외국인이 최근 조금 들어오다가 말아버린 상황이었는데 예. 개인들의 자금이 좀 쏠리는 데가 좀 수익률이 나고 내지는 좀 패닉 셀링이 개인이 나오면
와르르 무너졌는데 오늘도 전형적으로 개인들의 매매가 좀 시장을 크게 좌우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근데 한국 시장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은 게 네. 개인들의 자금들 자체가 현재로서는 갈 데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부터는 또 우리가 그동안 내수를 잘 버텼지만 만약에 지금 전체적으로 록다운으로 들어가는 경제 상황이 아니라면 네. 글로벌리 봤어요. 우리 한국은 이제 내수가 조금은 좀 지칠 대로 지쳤지만 이제 수출이 좀 회복되는 상태로 가면은 네. 또다시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또 너무 한 열흘 동안 뭐 거의 쉼없이 올라왔던 그렇죠. 것도 좀 있었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울고 싶을 때 때렸다고 하는 표현도 좀 나오지만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장의 중심에 사실 오늘 돋보였던 건 삼성전자와 카카오 그렇죠. 네이버류의 언택 대장주가 플러스 권역에서 머물러졌다는 것도 사실 전반적으로 이 장의 어떤 등락을 예고하기보다는 차별화 장세에서 소외됐던 삼성전자 그리고 코로나의 창궐이 있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형주 중에서 선발 대장주는 굳건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오늘 하락폭이 큰 종목들은 그 외 권역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것들 위주로만 좀 빠졌던 것 같더군요. 보니까 상승폭이 큰 종목일수록 하락 종목이 컸던 게 코스닥 시장 아니었나요? 그렇죠. 당연히 올라왔던 부분들이 좀 많이 기대의 영역이었기도 하고요. 솔직히 예. 막 해석을 하자면은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끝났거든요. 예. 우리 이제 상장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끝나고 이제 성적표를 갖다 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너무 좀 오버밸류, 그러니까 너무 좀 기대가 높았던 것들이 사실 좀 중성주 좀 많았던 부분도 있고 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이제 내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 찾기보다는 다시 수출이 돼야 내수로 돌아가는 선순환인데 예. 수출에서도 지금 주말에 사실 삼성전자가 사실 굉장한 호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태로 납품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 소위 말하는 큰 형님이 해줄 수 있는 타이밍도 됐다라는 시각 전환에서 좀 수급적인 꼬임도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말하는 대장주, 뭐 여기 언택트라든지 네이버 카카오 같이 내수에서 전체적인 점유를 늘려가는 기업들은 여전히 굳건하니까 네.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건데 내부적으로는 실적이 실제 큐브로스가 나오는 쪽으로 이제는 좀 많이 이전이 된다. 그러면 네. 뭐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수출 가치주들, 뭐 삼성전자, 여기 뭐냐, 뭐 현대차나 이런 그렇죠. 것들은 그래도 큐브로스 나오니까 중소형주보다 이제 대형주로 좀 시선이 옮겨질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이 기회에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장주 있어요. 중에서도 어쨌든 이익단에서의 신장세가 확실하게 보여주는 종목들 위주로 좀 남아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도 네, 뜻인 것 같고요. 자, 단기 시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담스러운 질문이긴 한데 네. 오늘이 사실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란 말입니다. 네. 금주 이렇게 지나면서 어떤 매매 패턴, 어떤 그 시장 참여자들의 이 그 뭐랄까요? 이런 매매가 네. 예상이 되시는지요? 일단은 실적 시즌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예. 내부적으로 기업들한테 바라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가이던스나 성적표는 지나갔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테크니컬로 보면 단기 과열권에 있었던 지표들 조금은 이격이 조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 게 6월 초에도 사실 이와 같은 단기 상승 있다가 한 달 정도는 조금 기간 조정이 나온 국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 정도의 레벨과 그 정도의 기간을 좀 저는 보는데 그렇게 보면 한 2200에서 뭐 이제 약간 저점 테스트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한 8월 말에서 9월까지는 가는 장이 생기냐. 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제 FOMC에서 의사록이 좀 발표가 될 거고 다음 주에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잭슨홀 온라인 미팅까지 보고 네. 시장은 왜냐하면 달러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9월 들어가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선과 관련된 이제 TV 트론회까지 있다 보니까 네. 그거 좀 보고 가지 않겠냐. 이제 모멘텀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내부적인 모멘텀보다는 물론 내부적인 모멘텀은 뭐 완벽하게 무너지면 안 되겠지만 내부적인 모멘텀보다는 이제 외부적인 모멘텀을 찾아가는 단계로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연준의 스탠스가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네. 나오는 스탠스 보고 다시 그 기간 동안에 조금 이격을 좀 해소하는 국면 정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좀 많이 오른 것들은 사실 좀
현금화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한 번쯤 늦긴 했지만 뭐 한 1, 2주라는 기간도 상당히 긴 기간으로 따져보면은 좀 많이 오른 것들은 현금화 해놓고 9월 들어서 좀 이제 타이밍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달러화 방향성을 보면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익단에서의 확실한 개선이 없이 같이 올랐던 종목들은 대체로 이익 실현을 좀 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권역이고 핵심 종목으로 조금은 집중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급하게 전화 연결했는데 의원님께서 감사드리고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신중호 전략팀장과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